있는 배를 타면 그건 저승길을 암시하는 꿈이라고?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불길한 흉몽 8가지 어떤 꿈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손톱, 머리카락, 이빨 등 신체 일부분이 훼손되는 꿈. 저는 이빨이 깨지는 꿈 뭐 자주 꿨었는데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긴 한데 있었어요. 저도 꾼 적 있습니다. 뭐 이런 꿈은 사람이나 하고 있는 일이 결별, 뭐 좌절, 실패로 실현되는 흉몽이라고 해요. 두 번째, 흙탕물을 보거나 진흙탕에 빠지는 꿈. 한 번도 안 꿔봤습니다. 저도. 이런 꿈들은 사업의 지지부진이나 뭐 재물 손실,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실현되는 흉몽이라고 합니다. 흙탕물이다 보니까 거기 빠지면 이렇게 곤경이 처하나 봐요. 세 번째, 열쇠, 옷, 가방, 신발 등 물건을 잃어버리는 꿈. 물건은 현실 속에서도 저는 잘 안 잃어버리거든요. 아, 저는 그러네. 저는 현실에서도 잘 잃어버리고 꿈에서도 잘 잃어버려요. 그래요? 네. 이런 꿈들은 대인관계나 애정운의 단절, 실직, 명예훼손, 재물 손실이 현실이 되는 흉몽이라고 합니다. 굉장히 안 좋은 꿈이네요. 맞아요. 네 번째, 뱃사공이 있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꿈. 한 번도 꿔보진 않았는데 익히 들어서 알고 맞아, 있습니다. 맞아. 그 배는 절대 타면 안 된다는 거. 맞아, 맞아. 강을 건너는 꿈은 저승길을 암시한대요. 그래서 그 뱃사공이 있는 배는 절대 타지 말라고 하네요. 그 뱃사공이 저승사자 역할을 하나 보네요. 무서워 근데 좀. 다섯 번째, 고인이 나타나서 신발을 신겨주는 꿈. 이 꿈은 먼 저승길로 떠나는 당신을 안타까워해서 신발을 신겨주는 흉몽이라고 해요. 되게 무서운, 무서운 거네. 여섯 번째, 낯선이와 함께 있는데 그 낯선이를 보고 개가 마구 짖는 꿈. 개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. 그 꿈에서도 옆에 저승사자가 있으니까 도망가라 라고 짖는 거래요. 굉장히 똑똑한 강아지네요. 저 진짜 이런 거 잘 믿는데 좀 점점 무서워지네요. 일곱 번째, 버스, 기차를 탔는데 같이 타고 있는 그 승객들이 노래를 부르는 꿈. 뭐 어디 좋은데 놀러 가는 거 아닐까 싶은데 난 지금 당연히 다 무서워요. 안 네. 꿈속에서 여행을 가려고 교통수단을 이용을 하는데 노래를 부른다면 그건 신나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상여를 뜻한다고 합니다. 그 노래는 곡소리를 뜻한다고 해요. 내가 죽는 꿈이네요. 네, 그런가 봐요. 여덟 번째, 귀신이나 적에게 쫓기거나 맞는 꿈. 이 꿈은 질병에 시달리게 되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그런 흉몽이라고 합니다. 지금까지 불길한 흉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저는 이 중에 꿨던 꿈은 있지만 그게 정말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어떠한 안 좋은 일로 연결된 적은 다행히도 없어요. 그래서 뭐 이걸 맹신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런 꿈을 꿨으면 조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흉몽 말고 저는 길몽. 그렇죠, 길몽. 로또를 갖다주는 그런 길몽을 꿨으면 좋겠네요. 그러네요. 지금까지 불길한 흉몽 8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재밌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